오늘은 보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싱가포르에서 들수 있는 정기 보험입니다. 영어로는 term life라고 하는데 편의상 이 영상에서는 정기 보험이라고만 부르겠습니다. 정기 보험은 저는 사실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즘 관심이 생겨서 상품에 대해 알아보던 차에 제가 알아본 내용들을 공유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실 정기 보험은 상상하기 싫은 일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여 들어놓는 것입니다. 제 가족이나 주변에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으로 인해 지금까지 정기보험을 고려해보진 않았습니다. 매우 낮은 가능성일지라도 만약을 대비하여 드는 보험이 정기보험입니다. 경제활동의 주체가 사망하거나 불치병에 걸리거나 영구 불구 신세가 되어 경제활동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드는 보험이 정기보험입니다. 저는 보험 파는 브로커도 아니고 가장으로서 한 번쯤은 고려해봐야 할 보험이 정기보험이라는 생각에 영상을 만들었으니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직장 생활이나 사업을 하고 있는 중에는 사실 먹고 사는 걸 크게 걱정하진 않습니다. 적절한 소비와 노후를 위한 적절한 저축이 동반된다면 그냥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편한 노후를 맞이하면 됩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불행이나 재앙이 닥쳤을 때더 이상의 경제 활동이 완전 불능 상태가 오게 된다면 그런 최악의 경우에도 가족들에게 경제적으로 타격이 가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보험이고, 그런 보험의 기능 중에 개인적인 불행이 닥쳤을 때 최소의 보험료로 최대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정기보험인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제가 정기보험 보험료를 비교해 볼 보험사는 다섯 개 회사입니다. 싱라이프, FWD, 토끼오마린, 아비바, 그리고 매뉴라이프입니다. 이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보험사는 다이렉트 보험이 가능한 싱라이프와 FWD입니다. 우선 싱라이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알아볼 것은 정기보험이기 때문에 텀 라이프를 클릭합니다. 일반적으로 연봉의 9에서 10배 정도를 커버리지로 설정하라고 합니다. 우선 현재 제가 모아둔 자산들도 있고, 현실적으로 제 막둥이가 자립할 수 있을 때가 앞으로 20년 후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연 5만 불 정도로 20년 정도면 생활비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동등한 비교를 위해 100만 불을 커버리지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병원비와 장애 관련 특약도 있는데 우선 이런 특약은 모두 제외하고 보겠습니다. 보험 커버 기간은 20년으로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만약 앞으로 20년을 더 일하고 은퇴한다면 현재 저의 저축 시스템으로 봤을 때는 그 후에는 노후가 탄탄히 보장되어 있어서 보험금이 필요 없어서 그렇습니다. 보험료를 매달 내는 옵션과 1년치를 한 방에 내는 옵션이 있는데 5% 할인, 즉5% 수익률은 쉽게 얻는 것이 아니므로 당연히 연간으로 내는 것으로 선택합니다. 프로모션 코드도 있냐고 물어보네요. 이것은 당연히 넣고 번호를 봐야 하기 때문에 웹사이트에서 봤던 프로모 코드를 넣습니다. 보통 프로모는 항상 하기 때문에 프로모 코드 적용된 할인 보험료를 정상 보험료로 보시면 되고, 프로모 코드를 안 넣으면 그냥 호구 잡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프로모 코드인 get20off를 넣으니 연간 보험료는 698.34 싱가포르 달러가 나옵니다. 월 58.2불의 금액입니다. 요약을 하면 월 58.2불을 내면 앞으로 20년간은 제게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가족에게 100만 불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FWD 사이트로 가보겠습니다. 사이트를 들어가니 공교롭게도 정기보험 광고 메인 팝업창이 반갑게 떴습니다. 견적 문의를 클릭해서 이런 식으로 신상 정보를 입력하고 변동금리, 고정금리 선택하듯이 보험료를 변동으로 할지 고정으로 할지 선택하라고 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픽스 텀으로 하겠습니다. 보통 보험은 약관이 개정되면 불리하게 개정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고정 보험료가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조건으로 100만 불을 20년간 보장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월 보험료가 81.78달러가 나옵니다. FWD가 더 저렴할 것이라 기대했는데 싱라이프보다 높게 나와 실망입니다. 연으로는 940달러고, 암튼 저 개인적으로는 요즘 선호하는 보험사인데 실망입니다. 매뉴라이프도 웹사이트에서 직접 알아보려고 했는데 그냥 에이전트에 알아보라고 링크만 주어집니다. 저는 다이렉트 보험사가 아니면 심한 거부감을 느껴서 일단 제껴봅니다. 도쿄마린도 알아보려고 했는데 역시 이것도 브로커 끼고 해야 하나 봅니다. 다이렉트 보험가입이 안 되어서 이것도 짜증납니다. 다이렉트가 안 되면 어쨌거나 브로커 비용인 커미션이라는 것은 무조건 존재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제가 확인해 본 사이트는 보험 비교 및 온라인 브로커 사이트인 머니 아울입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보험 관련 상품 알아볼 때 참조하면 좋은 사이트이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랜덤으로 제가 여기서 소개하는 다이렉트 보험 상품을 제가 직접
다이렉트 보험사 사이트에 가서 조회해보면 괴리가 좀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뭐 어쨌거나 일단 참조로 우선 말씀드리고 보면 도쿄 마린 보험사는 한 달이 83불이 나왔습니다. 아비바는 97.75불이 나왔습니다. 같은 상품인데 이렇게 보험료가 다릅니다. 그 다음 보험사는 매뉴얼라이프입니다. 세 보험사 중에는 가장 비싼 보험사로 나옵니다. 그럼 정리해보면 싱라이프는 월 58.2불입니다. 연간으로 납부할 경우 받는 할인을 감안해서 월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FWD는 월 78.3불입니다. 마찬가지로 1년치 한꺼번에 납입할 경우 받는 할인을 감안해서 월로 환산했습니다. 도쿄마린과 아비바 매뉴얼라이프는 방금 전 잠깐 살펴봤듯이 비싸니까 무조건 제껴두고 보면 우선 싱라이프가 가장 저렴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도쿄마린과 아비바 매뉴얼라이프는 제가 직접 브로커를 만나서 조건을 듣고 받은 보험료가 아니고 보험료 비교 사이트에서 본 정보라 같은 조건에서 비교된 보험료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놓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선 이 영상에서의 결론은 저같이 무조건 다이렉트 보험만 선호하는 사람은 정기보험의 경우에는 싱라이프가 가장 저렴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싱라이프 웹사이트 상의 제 보험사는 보시는 화면과 같이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